누나 시간을 좀 사고 싶어서. 어? 두 시간만 나한테 팔아요. 네? 뭐하려고? 영화 보러 가요. 영화? 아, 티켓 선물 받았는데 이번 주까지 써야 되거든. 근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 그거 왜 나랑 보러 가? 여자친구랑 보러 가. 여자친구 없어요? 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까먹지 마요. 나 가요. 아, 야, 잠깐만! 야, 귀요비! 편이죠. 띡 남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담배 이제 안 사요. 대신 이거 계산해 주세요. 끊었어요? 끊으려고요. 누가 싫어했어? 아, 잘 됐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왜요? 안녕히 가세요! 근호 화이팅! 제가 프렌치 블랙 두 갑 주세요. 난다 난다 민짜 냄새가 난다. 어디서 이 편순이 경력만 쉽게 할 여주아를 속이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말이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잃어버렸는데? 그러시면 임시 신분증이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잃어버린 건 없는데. 아, 저희가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아, 왜 안 되는데요? 아까 다른 아저씨한테 검사도 안 하고 팔더만. 지금 뭐 손님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손님은 너무 동안이셔서. 지금 손님 얼패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 나 봐. 제가 고딩이라 친 거 있어요? 있냐고요? 네. 뭐 뭔데요? 성인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뭘요? 동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아, 땀 날라 그러네. 아, 학생은 맞는데 대학생이에요. 몇학번인데요? 최고 대학교 에? 2학년 3반 13번이요. 13번? 그럼 이번 학기에 몇 학점 들었는데요? 85점이야, 85점 정도. 그지? 그럼 친구분이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잃어버렸는데요? 그러시면 임시신분증이라도. 저도 보여주... 오늘 잃어버려서 임시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최상문이야 뭐야! 빨리 달라고요! 아줌마! 저희가 무서워요? 아줌마 아닌데요? 아, 저거 빨리 달라고요! 아, 결제 때니까 빨리 달라고요, 빨리! 야! 넌 또 뭐냐? 야,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 반말이나 하고. 야, 걔 맞아? 어? 오지 마, 너네. 어? 혼난다, 진짜. 오지 마. 혼난다. 개 무섭네, 씨. 얼굴은 무슨 치와와 같이 생겨가지고. 확 그냥! 왜 그러세요? 뭐라 했네. 아, 안 싸면 되잖아요. 아, 죽을 것 같아. 그냥 가자.
어서오세요. 야, 같이 가! 누나 괜찮아요? 아, 누나 지켜주려고 했어. 너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요. 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너는 애들한테 당하긴 하고 뭐하냐. 너 근데 알바 끝나는데 왜 왔어? 어? 손님으로 왔다 왜? 소리가 안 나. 죽어서 그런가? 누나, 내가 아까 딱 나타나서 짠하고 누나 지켜주려고 그랬거든? 아니 근데 수빈이 형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해. 걔네 앞에서 내가 딱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으니까 그만 마셔. 너 너무 취했다. 지켜줄게요. 알겠죠? 그래. 아, 든든해라. 그러니까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제 뼈소리도 낼 수 있어. 봐봐. 왜 안 되지? 안 나네. 왜 아까 나왔는데?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라. 내가 지켜줄게요. 알았죠? 나 믿어요. 멀리서 내 바라보며 있는 그대. 주아야,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 토요일에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영화? 안 돼요! 지연아! 누나 주말 시간 안 돼. 왜? 네. 사실은 재현이랑 영화 보기로 했거든. 이번 주까지 티켓 안 쓰면 날린다 해서. 둘이? 나 예약도 벌써 다 해놨다고요. 어쩌지? 미안.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만. 아, 아니야. 형이 괜찮다죠. 그럼 이렇게 하자. 응? 나도 볼래. 나도 사실 영화 보고 싶었거든. 같이 볼 사람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잘 됐네. 다 같이 보면 되겠다. 다 같이. 잘 됐다. 다 같이? 응. 아니, 둘이 보면 되겠네. 아이, 사실은 내가 까먹고 말을 안 했는데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 주말 내내 밤새워도 모자라고. 아니 누나 그걸 왜 이제 말이야. 너가 그 영화 꼭 보고 싶다 해서 어떡하나 고민 중이었거든. 근데 마침 동현이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둘이 보러 가면 딱이네.